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낳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의 스승을 본받아 이제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두 사람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